B&I 코리아 팟캐스트 334회 협업 컨퍼런스에 꼭 가야 하는 이유.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전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여러분 11월 13일이고 맞죠. 우리 전윤 대표님은 막 저기 유럽 투어를 마치시고 그렇죠. 글로벌 컨벤션을 마치시고 막 맞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오시는 길이라고 그렇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는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하고 네, 글로벌 네. 컨벤션 소식은 네.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네. 글로벌이고 나발이고 맞아요. 내셔널 컨퍼런스 지금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 소식은 내셔널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맞습니다.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그걸 네, 저희가 네. 별도로 정리해서 우리 멤버분들한테 전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내셔널 컨퍼런스 이야기를 좀 하죠. 맞아요. 네. 특히나 내셔널 컨퍼런스 오후 프로그램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이 오전에 별도로 진행하는 협업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 우리 멤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일단 오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은 네. 10시 이 컨퍼런스 관련된 정보는 네. BNI 코리아 이벤트.com 네, 들어가면은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 프로그램 정보들이 잘 있습니다. 네. 8시부터 등록이고요. 네. 8시 30분부터 오프닝 해서 네. 12시에 끝나게 됩니다. 이 장소는 똑같은 장소, 잠실 네. 학생체육관이고요. 네. 1층에 몇백 명이 앉는 그 자리에 저희가 꽉 메워서 앉을 텐데 네. B&I 멤버분들, 우리 디렉터 앰베서더분들, 다음에 의장단, 골드클럽 이런 분들은 VIP 티켓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 네. 참여하시고 네. 일반 멤버분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네. 그리고 일반 멤버분들이 초대한 비지터분들도 참여하시고 VIP분들, 우리 하이레벨 네트워킹을 위해서 VIP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네. 이 시간을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회차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우리 멤버들끼리도 다른 챕터의 멤버분들하고 네트워킹하는 거 좋지만 네. 우리 BNI에는 지금 참여하기가 적절치 않거나 지금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 대기업에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여기에 오전에 협업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킹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협업 컨퍼런스 타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협업 컨퍼런스 취지부터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B&I가 우리가 멤버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가 물이 뭐가 대단한 건지 네. 잘 모르는 것처럼 네.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특히 우리 국가를 이끄는 분들이라든가 좀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네. 분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저도 그걸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각인을 시켜줘요. 네. 그거 정말 대단한 일 하신다. 네. 그런 것들을 외부에 알리는 겸 하고 우리 멤버들이 리퍼럴 파트너 파워팀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네.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협업하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에서 이게 기획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도 우리 B&I가 주축돼서 협업 리더 연맹이라는 Federation of Collaborating Leaders FCL이라는 단체가 지금 결성이 돼서 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도네이션, 이제 기부도 받아서 향후에 굉장히 더 좋은 일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 BNI의 기벌스 게인 정신의 바탕에서 하게 되는데 이 FCL 협업 리더 연맹의 모체는 뭐냐하면 더전이에요. 더전이가 지금 8년 넘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이 보육원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는데 그리고 성공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리더십 프로그램을 100회 이상 우리가 진행했어요. 이런 단체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진짜. 정말 윤혜경 대표님도 참여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화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폭을 더 넓혀서 이분들 말 이외에도 각계각층에서 협업하면 좋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요번에 참여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더전이 출신의 우리가 키운 우리가 키운 친구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더전이에서 협업해서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원 커뮤니티 이외에 또 하나는 입양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전 세계 입양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거든요. 부모님 찾으러 와요. 그게 막 연어처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찾는 걸 제가 뭐 발런티어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거기 입양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 잘 모르겠어요. 몇만 명 있어요. 몇만 명. 그래서 그 단체의 회장, 대표가 미국에서 날라옵니다. 이 협업 컨퍼런스를 위해서요. 협업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게 취지가 그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 2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착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영어 교사라든가 이런 거 하기도 어려워요, 더 이상. 예전에는 유럽에서 영어 좀 하는 분들이 와서 영어 교사도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영어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뉴욕주 변호사인 저도 영어 선생으로 취직이 안 돼요. 네이티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우리 멤버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협력하는 방안 같은 것도 같이 나눌 텐데 메인은 협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사업과 관련된 거. 그래서 BNI에서의 협업 노하우를 우리가 다 알리는 발표자들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BNI에서 파워팀 운영 잘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발표를 할 거고 그걸 이제 우리 BNI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의 임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정부 이런 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발표를 볼 거예요. 우리가 잘했던 거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돼서 ESG라고 하죠. 이거에 관련해서 협업 리더 연맹의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또 발표를 해 주실 거예요. 이 법무법인은 SM이나 YG 이런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전부 다 총괄하는 스타트업계에서는 제일 큰 로펌인데요. 여기에 있는 분이 참여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두 꼭지, 그리고 사회공헌에 관련된 거 두 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김누리 교수님이 사회적 파국, 대한민국 대전환, 그리고 BNI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실 거예요. 세바시에도 나오셨나요? 세바시에도 나오시고 차이나는 클래스에도 나오시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가,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정말 강렬한 메시지를 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BNI가 대한민국 대전환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이게 전문용어로 하면 빨아준다고 해야 돼. 전문용어는 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멤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인정해 주시는 걸 들으시면 우리 BNI 분들, 우리 멤버분들이 정말 자부심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꽉 차여서 알차게 준비한 오전 시간을 여러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멤버분들 중에는 바쁘니까 오후만 잠깐 왔다 가야 되겠다, 내셔널 컨퍼런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 하루 그냥 다 비우시고, 1년에 그래도 우리 사업가들이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저는 2주 정도는 레벨업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 그 워크숍을 참여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은 공부만 하는 시간. 2주도 아니고 지금 하루에 하루. 우리 미팅도 다 제껴드렸으니까 여기에 하루 쫙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규회의까지도 대체할 만큼의 중요한 행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